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대전 근교에 들어가기 좋은 아름다운 카페를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온천지구 내에 있는 카페와 베이커리, 바비큐장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복합문화 공간인 구이산과 에어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입구에는요, 구이산에 바비큐장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약된 사람들만 고기를 구워서 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그 앞에는 계룡산 자락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시설이 신상 카페라 시설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청결하고. 자, 여기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베이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들이, 과일 몽블랑도 있네요. 케이크도 아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놨네요. 수제 같은데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트인데요. 직접 다 하나하나 수공예로 제작을 하고, 한 피스 다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작 기간도 굉장히 길게 걸렸고. 야, 너무 멋있습니다. 아, 2층도 멋진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다 가림막을 해서 좀 독립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아, 그게 너무 네. 잘 되어 있어요. 예. 네. 제가 여기 3층 루프탑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가슴이 탁 트이네요, 아주. 루프탑에도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서 사람들이 안 왔는데 아마 봄, 여름, 가을에는 엄청나게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저기 보이는 저 봉이 자, 계룡산의 장군봉인데요. 자, 장군봉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자, 여기 루프탑에서 바라보는 이 뷰가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 날이 좀 따뜻하면은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 계룡산과 장군봉을 바라보면은 마음의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자 바베큐장을 한번 내려다 보니까요, 아, 이 뷰도 정말 좋습니다. 그 지금 이 시기에 공기에 대한 그 좋은 신선한 공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공기 자체가 워낙 좋기도 하고요,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와 산 이런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는 그 의미에서요, 산으로 붙여져 있고요. 자, 여기가 에어산의 주차장입니다. 되게 넓어요.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페 고객님들께 개방을 해서, 그렇죠. 카페 고객님들도 그 안쪽에서 차를 드실 수 있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또 디너 타임에 맞춰서 고객님들도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 바베큐장, 여기도 다 룸이에요. 단체로 와도 좋고 가족끼리 와도 좋고. 부스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흰색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캐빈 존이에요. 흰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안에가 다 난방 시설이 바닥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오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안쪽에서 따뜻하게 이용하시고 고기는 이 야외에서 같이 이렇게 구우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먼저 보신 이 흰색 사각형 부스는 이제 큐브 부스라고 해서 이 자체에 난방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요. 안에 히터가 가동이 되고 바베큐 이제 불도 같이 들어가면 이제 따뜻하게 이제 편하게 실내처럼 이용이 가능하시고. 네. 자, 여기에는 구이산에 예약을 하신 분들의 고기들이 아마 여기 냉장고에 있는 것 같아요. 예약되신 분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편의점처럼 라면을 비롯해서 젓가락, 와사비, 참치 뭐 없는 게 없네요. 음료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채소, 야채도 이 바비큐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야외 돔하우스인데요.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동남아시아의 옥룩 같이 느낌이 아주 상쾌합니다. 아, 훈훈하고요, 일단. 아, 여기 참 이런 시설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야외 이글루 존인데요. 아, 이 한겨울에도 여기는 따뜻하게 여기서 차를 마실 수가 있네요. 야, 저녁이 되면은 인기가 많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